이거는 최근에 우리가 개발해낸 음식이야. 그냥 여러 가지 상상을 하다가 하민이랑 엄마랑 둘이서 만든 거야. 이거 굉장히 간단하거든. 빵, 베이컨, 그리고 치즈, 계란, 그리고 버터만 있으면 돼. 요걸, 아, 이 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. 이 컵이 용도는 조금 이따 알려드리죠. 그리고 이렇게 사각으로 되니까 더 이쁘더라고, 사실. 용도를 조금 이따가 공개합니다. 오늘의 요리사는 하민이. 하민이가 식빵에다 무슨 짓을 하는지. 자, 컵의 용도를 알려줄게. 컵의 용도는 저렇게 올리고. 조금 덜 됐다. 이 늦은 밤에 아빠가 이거를 주문을 했거든, 하민이에게. 우리의 개발품이야, 그치? 근데 우리가 평소에 먹는 건다 들어가 있어. 좋아하는 모든 거. 응. 다음 과정은 베이컨을 자릅니다. 빵 하나에 빵이 4장이니까 빵 하나에 베이컨이 슬라이스 가 하나씩 들어가게. 지금 하민이는 하나를 자르고 있는 중이야. 그래서 이렇게 하나 베이컨 슬라이스 하나를 이렇게 놓고 하민이는 두 번째 조각을 또 자르고 있고. 첫 번째 작업은 베이컨이 잘 익기 위해서 베이컨을 한번 따로 이렇게 익혀주는 거지. 이렇게 각각 부분별로 나눠주는 거지.
벽돌 같아. 그치? 그러네. 벽돌을 이어놓은 것 같아. 더 예쁜 것 같아. 요를. 엄마 원래는 네 처음 붙는 부분은 내려놓는 쪽이 프레젠테이션 쪽이에요. 아 그런 거예요? 네. 들어. 이렇게 두 번째 작품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, 첫 번째 작업에서 까먹은 게 있어. 원래 베이컨이 안 들어가면 소금하고 소금을 넣는데 베이컨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짜질까봐 소금 안 넣고 우리는 후추만. 첫 번째에서는 까먹었네.